세상 속 주문 파이터들을 찾아나서는 거칠고 험난한 여정 SBS 파이트 챔피언십 순정 파이터 This is not another story. 섹시한 주먹은 늘지 않는다 영원한 클래스의 현역 파이터 섹시한 추상훈 영화에서 슈퍼맨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진짜 아기 때 진짜 부러워가지고 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격투기에서 챔피언만 대별이면 그게 되는 거죠. 실적으로 그게 남자 로망이지. 눈 감으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파이팅 하자.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때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숨어있던 파이터들이.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하고 싶은 애들이. 예.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잡히면 종료입니다. 한국인 최초 UFC 진출의 전신. 세상에서 가장 위만 낸 스턴건 김동현. 예능할 때 김동현 집에 있어요. 지금. 오늘은 파이터로서 이게 살아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 다시 진짜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움직여야 돼. 머리 움직여야 돼. 잘 움직여. 훈련하시고 계속 압박하면 워낙 큰 거죠, 지금. 그 다음. 뭔가 이런 전사의 심장이 태어날 때 얘한테 싹 뭔가 박힌 것 같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뭐, 저는 뭐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섹시의 맞추성은과 메디킴 김동현이 합치했다. 섹시 맨. 근데 우리 팀이 오고 싶은 사람은 약간 텔레비 나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야? CF 찍고 싶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희 팀에 오면 일단 텐션부터 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한 시간 집어넣어야 돼. 한 시간 집어넣어야 돼. 한국인 최초. UFC 타이틀 매치 주인공 7초 K승의 신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저는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좀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올라온 거고 죽이기 직전에 심판이 말려줄 거다. 키즈고 매서운 맛을 보여주마. 한국인 최초 UFC 명예의 전당에 입성. 미치도록 화끈한 격투가 슈퍼보이 최투호. 저는 시합에서 그 찰나의 정적을 잘 못 참는 편이에요.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계속 움직이고 무조건 계속 스파크가 튀겨야 돼요. 완전 싸움꾼. 그렇지만 이성적인 싸움. 웃음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씨름인들이다. 나는 보기는 멋있는 없어. 아, 레전드 파이터분들이 원래 이렇게 입으로만 싸워요? 지금 싸울까요? 글로브 주세요. 대박!